조선일보 95주년 기념 행사장입니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친박 핵심 인물들. 전직 대통령들과 차기 대권 주자들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과거와 현재, 미래 권력을 한자리에 모을 힘이 있었습니다. 신뢰받는 신문, 품격 있는 신문, 그리고 기자 정신이 살아있는 신문을 만들어 이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는 경기지방경찰청 조현호 청장이었습니다. 조 청장은 PD수첩의 취재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오랜 고민의 시간 후 그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동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어렵게 장자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우선 제 개인적으로 그 굉장한 자괴감, 모욕감, 그걸 그런 것도 느끼면서 그 일개 경기경찰청장이 뭐 일을 서투르게 잘못 처리해가지고 정권 차원에 부담이 된다. 그렇게 뭐 만들어가면은 제가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조선일보에서 하루 거칠게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난 조선일보의 관계자는 다른 경찰도 접촉했습니다. 이동환 씨하고 나하고도 이제 접촉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예. 나는 이제 뭐냐면 방상문 씨가 이제 억울하다. 조 청장과 최 총경을 접촉한 사람은 조선일보 이동환 사회부장이었습니다. 뭐 경찰 가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랬죠.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야 국민 조국 좀 틀고 좀 자신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냐. 네. 그랬더니 뭐 사람 뭐 두 번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 예. 그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벌써 이제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을 누가 했다는 말씀이세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 얘기죠.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정권 운운하면서 뭐 저한테 협박을 해대니까 저로서야 뭐 제 때문에 뭐 정권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까지 제가 심각한 그 협박을 느꼈죠. 대체로 몇 차례 정도나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두세 차례 정도 되지 않았나. 한 두 번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조선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달라. 왜 죄도 없는 사람, 관련도 없는 사람이 자꾸 거론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청룡봉사상 수상자는 상금 1,000만 원과 1계급 특진이 주어집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룡봉사상 그거를 이제 그 당했을 때 직원이 타긴 탔어요. 청룡봉사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봉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뽑으면 이제 뽑히면 이제 특진이 있고 이제 포상금도 막 청룡인가 막 해가지고 돈도 상당하게 상금도 있을 거야. 조선 그쪽으로 아마 몇 배수를 올리고 그 중에서 아마 찍는 걸로 다 알고 최종 선정은 조선일보가 하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담당자는 아닌데 그렇게 아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마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러면 그쯤에서 과연 관련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에는 이른바 대책팀이 꾸려졌습니다. 경찰과 접촉한 이동한 사회부장을 비롯해
홍준호 편집국장, 강효상 경영기획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대책팀에서 활동하며 경찰과 접촉한 이동한 사회부장. 그는 현재 조선 뉴스프레스의 사장입니다. 방금 전화드린 MBC 김정민 PD입니다.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뭐, 난 할 말 없어요. 아, 그 조윤호 총장 관련해서만 좀... 아니, 할 말 없어요. 만나셨는지는... 안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조윤호 총장. 아, 경찰 쪽에서는 뭐 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경찰과의 접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뭐 조선일보 내부에서 그 대응팀이 있었는데... 아이고, 대응팀 같은 소리야. 그 말이 돼요, 그게. 네. 우리가 무슨 압력을 세요? 우리가 우리 사정을 해서 야, 그 도대체 우리도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 어? 라고 얘기한 그게 압력이라면 압력이겠지. 우리도 다 예. 취재해서 우리는 억울함을 네. 밝히기 위해서 취재를 했던 거지. 아니, 취재를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나간 걸 막기 위한 거였는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종걸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즉각 사과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람.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강효상 실장입니다. 그는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인터뷰를 거절하던 강 의원을 자유한국당 행사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홍준표 전 당대표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장자연 사건 당시에요. 조선일보에서 대응하실 때 대답하기 싫습니다. MBC가 예. 워낙 편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예.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예. 방 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어떤 근거로 방 사장님 그 혐의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방 사장이 결백하니까. 방 사장에 대한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과거 법정에서도 그는 방 사장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한참 경찰 조사 중이었는데 조선일보라는 언론사가 그걸 허위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뭔가요? 방 사장께서 당시 경찰에 압력 넣지 않으셨어요? 기자가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압력을 왜 넣습니까? 우리는 압력을 넣을 힘도 없어요.